안녕하세요. PNK 이정옥입니다. 피부의 탄력 저하는 피부가 노화될수록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탄력이 저하된 피부는 주름이 쉽게 생기거나 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부의 탄력 정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게 손등을 꼬집었을 때 피부에 힘이 가해져 모양이 변형이 일어나고 놓았을 때 피부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탄력이 높은 피부일수록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부의 점탕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탄력 측정은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큐토미터라는 측정기기를 이용하는데요. 피부의 일정 압력에 음압을 주어서 피부의 저항력과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탄력성, 즉 피부의 점탄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주로 피부 표면에서의 탄력, 피부 당김, 피부 표면 늘어짐 완화를 알아보는데 이용합니다. 또한 피부 탄력을 알아보기 위해 더마토크미터라는 측정기기도 이용하는데요. 피부에 비틀림 힘을 가했다가 제거했을 때의 피부 회복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기의 경우 비틀어주는 힘 사이 간격을 조절해서 더 깊은 층에 들림 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깊은 탄력을 알아보는데 이용합니다. 이렇게 탄력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피부와 관련된 더 다양한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